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1월 13일 새롭게 또 한 주 출발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 시장부터 잠깐 체크해보자면요. 미국, 유럽 소폭 조정받는 양상입니다. 다우존스 0.46% 하락, 나스닥 0.27% 하락, 반도체 지수도 0.66% 하락, 독일도 0.09% 하락입니다만 주말에 방송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뭐 적당한 그냥 조정 정도다. 뉴스도 특별한 게 없어요. 뭐 고용 지표가 약간 부진하다 그런 뉴스 나오고 있는데 크게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적당한 조정인데 다만 연속해서 이제 올선 이탈한다든지 20일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금 긴장하셔라 그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환율도 1150원과 1170원 사이에 박스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적당히 움직이고 있고요. 중국 위안화가 1달러당 6.92 위안으로 7달러 밑으로 확실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자, 우리나라 지수 챙겨 보기 전에 셀트리온 소식이 있더라고요. 뭐 예전부터 나왔던 소식이기는 합니다만 터키에서 램시마 유럽 직판 통해서 판매 성장이 80% 이상 됐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도 이제 아일랜드에 직판을 또 개시한다. 그리고 올해는 2월 3월에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도 투루시마라든지 허주마 이런 쪽들 계속해서 직판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서 중간 마진 한 30% 정도 들이지 않고 직판을 통해서 좀 더 판매 and 영업이익 늘어나가는 그런 상황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뉴스 나오고 있어요. 여러가지 주가적인 측면에서 봐도 셀트리온은 좀 접근해도 될 만한 위치다 저는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고문에게 우리나라 정부 관계자와 담화시 생일 축하 김정은 생일 축하 친서를 보냈는데요. 시원찮은 답이 돌아오겠습니다. 하노이처럼 비핵화 해가면서 제재 완화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못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북미 간에 좀처럼 실마리가 물꼬가 터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잘 좀 주시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금빛님 해용 반가 반가. 자, 오늘 지금 동시효과는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0.2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30%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마감했던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11% 하락으로 마감했거든요. 지금 현재 미국 선물도 양호하네요. 그죠? 다우 선물이 0.14% 상승, 나스닥 선물이 0.16% 상승 출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주말간에 방송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반드시 도움되는 내용들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생방송 참여와 생방송을 못 보셨다면 반드시 녹화방송 보시면 전략들 종목별로 수립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포트폴리오 대폭 축소했습니다. 시장이 이란과의 뭐 전쟁 위협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행히도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만 물량을 대폭 줄이고 네이버하고 셀트리온만 홀딩하고 나머지 인버스 조금 추가해 놓은 그런 상황인데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가고 있어요. 일단 셀트리온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으니까 양호합니다. 셀트리온이 여기 18만 넘어서야 돼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번에는 지지하고 아마 추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예측을 해 볼게요. 오늘 상당히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는 날이고요. 미중 간의 무역 협정을 위해서 중국 대표단이 워싱턴으로 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소식 때문에 호재성 소식 때문에 상승도 기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뭐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좀 지켜보면 될 테고요. KMW 나중에 한번 봐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2,000원 지켜야 되고 여기 위에 57,000원 정도는 돌파한다면 양호한 흐름 나올 수 있고, 작년에 강한 상승 이후에 확 조정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2020년도에는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퍼펙트하게 일단 상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되게 안 좋았던 조정은 이제 조금 마무리되는 듯하고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휴대폰 부품주들 양호하긴 합니다만 고점에서는 조심하셔라, 그런 의견 드리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 신고가 지금 달성 중인데 참 끝내줘요, 그죠? 월선 이탈하는 모습들 보이고 하면 조금 정리해 나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 시작합니다. 자, 일단 셀트리온 양호하게 출발했습니다. 자, 인버스 일단 조금 플러스 출발. 자, 시장은 코스피는 0.09% 하락이고 코스닥은 0.12% 상승 출발했습니다. 자, 네이버 셀트리온 다 플러스 출발. 셀트는 18만 넘어야 되고요. 네이버는 19만을 넘어야 됩니다. 나머지 다 비교적 양호하네요. 자, 코스닥은 좀처럼 매수세가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신기해요. 희망이도 반가.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힘 좀 떨어졌어요. 근데 하이닉스가 여기서 잘 버티고 한 번 더 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야, 진짜 초강세입니다. 그죠? 카카오. 그죠? 초강세, 초강세. 자, RFHIC 전일 매수 가능하다. 퍼펙트. 올라가고 있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35,000원 정도, 34,000원과 35,000원 사이에 저항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빈츠님도 반갑습니다. 자, 셀트리온 1.4% 상승합니다. 18만 넘으면 양호합니다. 양호. 18만 넘어야 돼요. 자, 네이버 19만 넘으면 된다 그랬고, 19만 원이 조금 저항권인데 여기로 꽉 넘어가야 이렇게, 그죠? 네이버, 카카오처럼 추가 상승 가능해요. 야, 진짜 세다.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가 주도주 역할을 할 거다. 뭐 퍼펙트 합니다. 일단, 그죠? 좀 끊고 나와서 그렇지. 눌려주면 적극적으로 주워 담아야 될 종목입니다. 시장이 좀처럼 안 눌리네. 참. 좋은 겁니다. 빈츠님, 인버스 갖고 있다고, 그죠? 빠지길 기대하는 건 아니겠죠? 해칭이라 했습니다. 적당히 들고 갑니다, 그냥. 아직까지 적당히 들고 가요. 나머지 주식이 훨씬 잘 가면 되는 겁니다. 0.5 빠지고 1.6 올라가고 이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약간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처져 있는 거 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기 상승폭이 훨씬 더 많아지고 여기 비중이 주식 비중이 많기 때문에 해칭으로서 이거 빠지는 거는 조금 인정하면 돼요. 나머지 주식을 홀딩 잘 하면서 더 수익 더 내면 돼요. 그게 해칭입니다. 자, 생존도 반가 반가. 자, 셀트리온이 18만 넘었어, 일단. 넘었었으니까 적당히 조정받고 계속 유지해야 돼요. 18만 돌파 계속 안착해야 됩니다. 오준님 반갑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 이야기하셨죠? 코스닥 레버리지는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직전 고점 있죠? 여기를 치고 갈 수도 있으나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별로 적합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려면 여기서 했었어야 돼. 여기서.
위로 치고 갈 수도 있는데 밑으로 조정받을 가능성도 훨씬 많아 보여요. 일단은 수급도 아직까지 별로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지금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도 약간 쳐져서 출발. 자, 다른 뜻 전혀 없습니다. 다른 뜻 전혀 없는데 우주님하고 저하고 마음을 잘 맞춰야 돼. 그쵸? 조금 삐딱선 타고 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 잘 맞춰서, 그죠? 파이팅 해요. 맨 첫 매매가 좀 삐딱선이 나서 그래요. 그죠? 거기까지 딱 이야기하고. 자, 여기 RFHRC도 살 수 있다 그랬는데, 그죠? 올라가죠, 일단. 올라갑니다. 지금은 약간 주춤합니다만, 어저께도 올랐고. 코스닥이 지금 조정권이 다 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상승세 유지 못하고 약간 주춤하고 있어요. 자, 우주님, 한국조선해양 홀딩 13만원 깨지면, 13만원 깨지면 좀 줄이세요. 잘 챙겨야 됩니다. 13만원 깨지면 좀 줄이려 했습니다. 저도 보고는 있는데 주력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본인이 잘 챙겨야 됩니다. 13만원 여기 이탈하는 조짐 보이면 챙겨 나가십시오. 챙겨. 카카오도 애 용돈으로 샀다 했는데 월선 이탈하는 음봉 나오고 하면 좀 끊었다가 그 용돈 밑에 오면 다시 사놓아줘요. 아시겠죠? 용돈 그 계산 잘 했다가, 알겠죠? 얼마넣지 우리 애기 거 여기 딱 잘 적어놨다가 끝까지 들고 가려고는 하지 말고, 아시겠죠? 너무 순수한 것 같아. 애기 돈 내 게 아니다. 그만큼 딱 적어놨다 사줘요. 그럼 됩니다. 그 말은 조정권 왔다 이겁니다. 조정권 왔다 이겁니다.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양호해요. 양호하니까 뭐 크게 걱정할 거 없고, 나중에 음봉으로 막 밀리려 하고 그런 상황 나올 때 이야기하는 거고, 카카오가 그 상황 약간 나오고 있어요. 뭐 되게 나빠서라기보다 힘이 자꾸 떨어지는 게 보이잖아. 자꾸 도치잖아. 자꾸 양봉을 이렇게 빵빵빵 치고 가야 되는데 여기도 고점 부위거든, 비교적.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승 탄력 떨어진 게 조금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푹 눌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토하지 말자 이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 힘들어졌어, 조금. 자, 그 바톤 터치를, 셀트리온 좀 바톤 터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이버도 여기 상단 19만원이 조금 저항권으로 보이긴 보입니다. 던지기도 그렇고 좀 그래요. 그죠? 지속 상승형이라서 뭐 되게 나빠서 그렇다기보다 조금 더 잘할까, 챙겨 먹고 내려오면 사놓고 할까, 잘못하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 중입니다. 웬만하면 들고 갈 겁니다, 그냥. 자, 코스닥 인버스가 지수 지금 0.06, 코스닥이 상승 중인데도 안 빠지고 플러스거든요. 자꾸 그 이야기 하잖아요. 코스닥이 수급이 허약한 상황에서 수급이, 코스닥이, 이 보십시오. 하루 빼고 전부 기관 내용 쌍끌이 매도입니다.
출렁하면 급락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아니다.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는 거고, 조정권입니다. 조정권. 둘다 조정권입니다. 코스피하고 볼린지 밴드도 막혀 있고, 그죠? 특히 기관이 매도 자꾸 나와요. 보시죠. 계속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받아주니까 다행인데, 기관이 왜 이렇게 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들 뭐 펀드하고 ETF 물량 이런 거하고 다 연관 있다라고는 들었는데, 어쨌든 기관이 전혀 힘을 못 써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상황 한번더 체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양호. 자, 전반적인 업종별로 보면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힘 떨어진 게 보여요. 와, SDI 어저께 7% 넘게 가더니 오늘 2% 더 간다? 와우. 자동차 비실비실하고 있고, 조선도 비교적 좀 약세고, 한국 조선해양 빼고, 건설주가 조금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 통신주. 야, 여기 면세점, 그죠? 중국 관련 여기가 완전 화장품하고 여기가 완전 탑이네, 탑. 와. 여기 뭐 난리 났네, 그죠? 나머지는 그만 합니다. 자, 여기 관심 종목으로 뽑아 놓은 종목들 있죠? 여기 관심 잘 가져보십시오. 급락하는 것보다 강하게 가는 게 조금 더 많이 보이죠? 와우, JYP도 올라가네. 추세 좋은 걸로만 뽑아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바이오는, 반반 나뉘고 있네요. 와, 엔터테인먼트 오늘 날라가네. 수소차가 어저께 이어서 한번더 추가 상승 시도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가 확실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항공주, 와우. 남북 경협 안 좋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전통적으로 강세 보이는 5G라든지 휴대폰 부품 이런 쪽,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비교적 뭐 약세고, 나머지 부분들 잘못 갔던 애들 키 맞추기 양상으로 엔터테인먼트, 그죠? 이런 쪽 가고 있고, 수소차, 연이어서 강세 보이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들 초강세입니다. 수급상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네이버. 외국계 소폭 매수. 네이버는 외국계가 집중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패스합니다. 셀트리온도 최근에 외국계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은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인데, 여기 18만 저항을 반드시 넘어야 됩니다.
삼성전자도 외국계 약간 매도 우위고 하이닉스는 외국계 매수 우위네요. 야, 하이닉스 계단식 상승한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홀딩 가능한데 신규 매수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눌려줘야 돼요. 와, 카카오 이 그죠? 기관 내용이 쌍끌이 들어온 거 봐요. 양호. 한국 조선의 양도 쌍끌이 들어옵니다. 양호. 이 SDI가 대박이야, 이거. 야,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네요. 대박입니다. 자, 바이오 나머지 종목들 한번 챙겨볼게요. 세트리온 헬스케어도 여기 지지권에서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팔아먹고 여기 사놓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대로 했다면 일단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55,000원권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일단 셀티론 제약도 마찬가지고 휴젤, 야 40만 돌파 시도 나옵니다. 40만 돌파하면 43만원도 보인다 그랬거든요. 43만원 아니, 아 43만원 여기 위군요, 그죠? 그러니까 41만원을 먼저 통과해야 되겠습니다만 큰 의미에 여기 상단이 43만원도 보인다 했는데 일단 양호한 모습입니다. 휴젤 나쁘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HLB는 여기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21m 처진 별로입니다. 헬릭 스미스는 별로 관심 없다 했습니다. 신라젠도 별로 관심 없어요. 자, 어저께 종목 상담했는데 밑으로 처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별다른 호재도 없는데 팩사백 임상 실험에 사용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상한가 가고 10% 더 간 거거든요. 뭐 다른 거 승인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임상 실험에 사용 가능하다. 그죠? 그것 때문에 상한가 갔어요. 밑으로 처지면 이틀 동안에 거의 40% 가까이 올라갔던 부분. 그죠? 상당히 낙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메지온 양호. HLB 생명과학도 양호. 양호한데 밑으로 20을 안 쳐줘야 돼요. 메디톡스가 완전 양호네. 돌아섰네요. 그죠? 메디퍼스트도 여기 박스권에서 한 단계 레벨업한 그런 상황입니다. 양호. ABL 바이오도 여기 밑으로 쳐질지 여부 잘 지켜봐야 돼요. 급등락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가 매수 포인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우리 장중에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미국이 아침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죠? 그렇다면 내일 정도에 바이오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어떤 수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술 이전 이런 부분들 만약에 체결되는 부분 있으면 한번 이슈가 될 수도 있긴 합니다. 그것도 노리고 일단 셀트리온 들고 있는 거예요. 젠백스도 양호고요. 유한양 양호. 한미약품 좀 별로고 대웅제약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돌파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조금 지켜봅니다.
시장 약간 상승 이후에 이어나가지 못하고 약간 조정받는 그런 양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밑으로 만약에 처진다 한다면 2196 저기 정도는 반드시 좀 지켜야 돼요. 세게 밀리면 곤란합니다. 볼린저 밴드 위에 틀어막혀 있고요. 연속으로 여기부터 4일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한번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외국인 선물도 지금 매도 2144계약 나오면서 상승폭 이어나가지 못하고 조금 출렁거리고 있는 상황. 프로그램은 코스피는 20억 매수 들어오는 반면에 코스닥은 350억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 매도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미국 선물 약간 주춤하니까 같이 주춤하죠. 똑같이 움직인다 그랬습니다. 지금 자, 코스닥에서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주도주 군의 성격을 나타내던 5G 휴대폰 부품 소부장 마이너스권 거의 다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도 코스닥 바이오는 일부 절반 정도는 마이너스 돌아섰습니다. 절반 정도는 플러스. 셀트리온 삼행지는 아직까지 플러스 유지. 그 대신에 코스닥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은 화장품 계통 초강세고 엔터테인먼트 쪽 강세, 게임주도 강세, 수소차 강세 이런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조정받습니다. 한번 주춤해요. 그리고 키 맞추기 양상으로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주말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금 주춤하고 나머지 섹터에서 조금 순환매 들어오면서 키 맞추기 양상 나올 수 있다 그랬는데, 건설주가 오늘 비교적 평소보다는 양호하게 반등 나오고 있고, 음식료도 반등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료 그리고 보험주들도 조금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자, 셀트리온이 지금 18만원 돌파 시도 이후에 17만 8500원 사이에서 왔다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강하게 가야 돼요. 강하게 넘어서야 됩니다. 여기 18만 1000원권 이상으로 강하게 한번 돌파해 줘야만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항권에서 지금 공방 상당하게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지지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20일 5분봉에 20일 지지권에서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반등 나오고 있죠. 선물을 외국인이 약간 땡겨줍니다. 자, 오늘도 지금 기관의 행태를 봤을 때는 적어도 코스피에서 한 2천억 이상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 금요일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4천억 정도 매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3,600억 정도 매도 나왔고요. 지금 시간이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658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한 2천억 이상 매도 나올 것 같아요. 일단 기관은 이거 잘안 바꾸거든요. 외국인은 좀 헷가닥 헷가닥 바꾸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기관은 한번 매도 오늘 해야 되겠다, 매수해야 되겠다면 그 기조 비교적 많이 이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도 같이 매수가 들어와야만 여기 상단 단기 고점 여기 상단 돌파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수급이 안 좋습니다. 수급이 안 좋아요 지금. 그런데 잘 가고 있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예요.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방송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모든 알림 종 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주님, 한국조선해양 잘 봐요. 올라갔다가 지금 꼬리 달면서 조금 밀리는 조짐 보입니다. 밀린다면 여기 조정 좀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 제시했어요. 저는 13만원 깨지면 차익실현 하라. 다 말고 일부라도. 그에 비하면 카카오는 양호한 편입니다. 계속 홀딩. 이렇게 윗꼬리 달면서 음봉으로 막 전환하는지 여부 두개 체크하십시오. 우주님은. 자, 하이닉스 0.91% 하락. 삼성전자도 조금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두개 바톤 이어받아서 셀트리온 갈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셀트리온. 왜? 별로 간거 없거든요. 셀트리온 별로 간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기 위에 꼭대기 있거든요. 그럼 조금 조정 받을 때, 나도 좀 가자. 이러면서 셀트리온 갈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그게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그죠? 희망해봐. 응.
자, 우주님, 듣고 있죠? 한국 조선의 양 3분의 1 매도. 이만 종목 올려봐. 1980원에 여기 돌파할 때살수 있었네. 그러면 이거 여기 하방 경직 보이고 있잖아, 박스권. 여기 상단을 넘어가야 되는데, 20원이면 1%잖아. 40원이니까 2% 정도 상황이네. 여기 올라가면, 조금 끊어먹고 다시 내려오면 사고 팔고 해봐. 그럼 연습 삼아. 알겠지? 여기 돌파되는 시점에서 여기 샀으니, 여기 지금 고점 딱 치고 내려왔잖아. 여기 내려오면 한주더 사. 단가 비슷한데 오면 한주더 사고, 여기 고점 가면 한주 팔아먹고 좀 밀린다 싶으면 다 팔아먹고 다시 내려오면 사고 팔고 연습해봐. 그러면 JYP 단가 그죠? 정정이님, 저번에 RFHI신 잘 팔아먹었어요. 잘 팔아먹었어야 됩니다. 다 기억하죠? 그죠? JYP 홀딩입니다. 여기 저항을 그냥 대박 뛰어넘었어. 그죠? 갭 상승과 함께. 그렇다면 긴 흐름으로 들고 갈것 같으면 눌림목 주는 거 인정하고 24,600원인 여기 241만 훼손 안 하면 더 홀딩 가능하고요. 아, 나 그렇게 좀 토해내긴 싫어 하시면 트레일링 스탑, 나의 익절 라인 올려가면서 계속 홀딩하십시오. 야, 이 8.7%다. 대박. 그죠? 그러면 한 24,700원에서 25,000원 정도 선, 여기 선 위협하면 조금 줄여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단타 매매 가능하다면요. 야, JYP도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서 사놓고 하면 죽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전략이에요. 똑같은 전략. 그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빈츠님, 우리 신나게 공부한 거, 엉꽁님, 똑같잖아. 여기 올라가면 240일은 바친다 그랬잖아. 여기 청산해야 되고, 그죠? 여기, 이제 돌파는 여기 20일 올라타는 거 샀으면 대박. 전부 그런 거예요, 전부. 이 보세요. 240일 매도, 여기 다시 매수 올라가죠? 그런 거 천지예요, 천지. 그럼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CL. 시행. 자, 이런 거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돌아섰고 여기 240일 인근 가서 적당히 팔아먹고 눌려주고, 이것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다 그런 패턴입니다.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서 돌아서는 종목들은 다 그런 패턴이에요. 240일 가서 한번 튕겨 내려오고 적당히 밑에 이평 지지선까지 내려오면 다시 사놓고, 그거 하는 거 완전 퍼펙트 아닙니까? 지금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다 그런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생긴 것들은. 그게 맥점이에요. 그러니까 맥점. 매수매도의 맥점.
수익 보고 팔았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밑에 댓글이라도 좀 남겨주셔야지. 야, 닥터K님 4, 이러니까 RFHIC 사자마자 3% 가더니 그 다음날 7%더 가서 10%. 와우, 이런 거 한번 남겨주셔야 다른 분들도 알거 아닙니까? 그죠? 오래 걸렸습니까? 이틀 걸렸어. 10% 올라가는데. 자, 여러분들이 닥터K가 무료 방송으로 방송해 줘서 도움이 좀 됐다 생각하시면, 그죠? 적극적으로 주위에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료 아닙니까? 그죠? 야, 아침에 맨날 한 시간씩 방송하는데, 그리고 강의 방송도 해주는데 괜찮더라 생각하시면, 주위에 주식 투자 좀잘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유튜브에 닥터K 치시면 되니까요. 홍보도 좀 해주시고 수익도 좀 봤다 하시면 방송 내용 괜찮아서, 그죠? 자발적 시청료 닥터K 후원하고 싶다 하시면 채팅하는 그쪽 옆에 보면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으로. 일단 코스피 코스닥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으나 일단 큰 방향성 없이 횡보 중에 있습니다. 좀 부담스럽다 이거죠, 지금 현재. 그죠? 추가로 가기에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예측틀이 크게 틀리지 않는 게 이렇게 순환매 한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JYP도 우리 매매했던 거거든요. 그죠? 팔아먹고 나와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갔던 애들 좀 주춤할 때 나머지 섹터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이렇게 자꾸 나올 겁니다. 그것을 잘 포착하면 수익률 확아 수익률 훨씬 잘 나올 수 있어요. 자, 네이버도 뭐 그만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홀딩하면 되고요. 셀트리온도 일단 플러스권이고 18만원 빨리 돌파해야 되는데 18만원 인근에서 강력한 저항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엠 라이프 간다. 와우, 대박. 윗골이 이렇게 막 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막 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응? 한 개밖에 없잖아. 참 미치겠네. 다음부터 두개 해라, 두 개. 희망아, 농담 아니고. 하려면 한두 개는 해, 두 개. 응? 그래, 하나는 팔아먹고, 하나는 뭐, 들고 가고, 이게 되지. 한개 가지고 있으면.
이름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 애들이냐 안 봐야 되겠다. 에스엠 계열사 맞나? 특수 인쇄 제조업, 디지털 컨텐츠 유통, 드라마 제작. 에스엠 엔터테인먼트 인수인 거 맞네, 계열사. 오케이. 자, 여기 뭐 국명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세를 보이던 섹터가 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쪽, 소부장 이런 쪽좀 주춤하고, 그죠? 화장품, 그죠? 여긴 좀큰 전광판이거든요. 그런 쪽이 강세 보이고 있네요. 팔렸대. 2070원에 팔렸다? 잘했네. 90원 먹은 거잖아. 90원이 뭐야? 4.5%네? 됐지, 뭐, 그러면. 단타는 칼같이 그러고 나오는 거야, 그냥. 2070원이니까 완전 꼭대기에서 팔렸네. 됐어. 자, 내려오지. 2000원 인근으로 내려오지. 다시 사노. 여기 2000원 인근으로 내려오잖아. 다시 사노. 이번엔 두 주 사노, 두 주.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한주 팔고 적당히 보고 더 팔든지 연습해, 그렇게. 무료인데 단타 연습까지 시켜줘. 그죠? 열심히 하려니까, 열심히 하려니까 다 가르쳐 줍니다. 그죠? 자, 종목을 좀 축소해놨고, 네이버하고 세트리온으로 축소해놨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면 되고요. 뭐 양호하게 가고 있네요. 상 가격 다 위에 있습니다. 홀딩하고 있는 중이에요. 수익 끌고 가고 있는 중이고, 인버스는 조금 주춤주춤해도 그냥 들어 갈랍니다. 이거 해징이거든요. 그냥 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죠. 에이, 인버스 안 걸고 그냥 주식 다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죠. 지수가 만약에 그때 여기, 여기거든요. 밑으로 박살났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반드시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해징입니다, 해징. 그러나, 해징을 했다 해도 강하게 올라가니까 기분이 조금 묘하긴 합니다. 그죠? 근데 주포가 주식 아닙니까? 주포가 주식. 그럼 좋아해야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빈츠님 아시겠죠? 은공님도 아시겠죠? 우주님도 해칭으로 그런 겁니다. 해칭. 해칭은 주포가 가면 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 셀트리온하고 네이버가 훨씬 더 잘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까진 거 만에, 여기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만에도 되고, 그죠? 여기 까진 거 좀 인정하면 돼요. 은공님 계산해보면 셀트리온 지금 적어도 2% 이상 먹고 있을 것 같고, 네이버는, 네이버도 한 1-2% 먹는 것 같고, 이거 지금 까져봐야 이거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플러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죠? 은공님 맞죠? 딱 기다려보세요. 딱 기다렸다가, 그죠? 여기 있는 애들 타이밍 오면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죠? 자, 카카오라든지, 그죠? 한국 조선의 양은 다시 들어가기 좀 주저됩니다. 왜? 좀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스트레이트로 잘 안 가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조금 주춤하기만 해봐요. 딱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네이버나 셀트리온이 조금 주춤할 때쯤 되면 그거 적당히 비중 축소하고, 카카오나 삼성전자 이런 거 주춤해지면 그쪽으로 교체 매매 그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인버스는 완전 끝내주는 상승 쪽으로 가면 그때 털어내고, 그 전에는
조금 주춤 한번 할수 있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거기까지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양호한 흐름으로 0.3% 정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선물을 외국인이 좀 땡기네요. 나중에 10시 반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잘 챙겨보시고요. 장중에 미국 선물 어떻게 변하는지 좀잘 보십시오. 미국 땡기니까 같이 땡겨 올라갑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완전 커플링입니다. 장중에 완전 커플링이에요. 완전 커플링.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고 보고 계신다면요, 구독 좀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추천 방송 올려놓겠습니다. 나중에 시간 나는 대로 꼭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